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서 유대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나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경험 또는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행복하게 만난 사람은요, 행복하게 예수를 전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인격적이거나 행복하지 않게 신앙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전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예수를 전하고 봉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가는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행복한 봉사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누구에게 이끌리냐에 있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성공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을 나타내는 책들이 여러분의 좋은 리더가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 비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끌려야 되는 존재.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길로 이끄셨듯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어도 내 몸이 차가우면 다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입어도 내 몸이 따뜻하면 추운 날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가 아무리 인기와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얻었던들, 내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성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다가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생겨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잘못된 마음으로 돈이 생긴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명예가 생긴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 것을 얻은들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단 천 원을 써도 내 마음이 행복해야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이겠죠. 진짜 성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